남자 중학교 1학년부 1500m 결승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여자 중학교 1학년 1500m 결승전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중학교 1학년부 결승 역시나 굉장히 타이트한 경쟁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1번에 천안 오선중학교 홍지승, 그리고 대전체육중학교 이미지, 대전체육중학교 이민지. 자, 출발했습니다. 문경여자중학교 이예솔, 이현중학교 김소윤, 부천여자중학교 이서진, 김천한일여자중학교 장서연, 영광여자중학교 김다빈. 자, 많은 선수들이 또 출발을 하면서 우선 본인의 페이스를 경기 초반에 유지합니다. 자, 김보미 선수가 가장 먼저 일단 초반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안쪽 코스를 조금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는 선수는 문경 여자중학교의 이예솔 선수였습니다. 자, 여자 중학교 1학년 1500m 또 결승이기 때문에 자,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선수들이 또 처지는 선수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자,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1200m 지점부터 확실한 스퍼트를 선수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네. 자, 시작하자마자 일렬로 조금씩 이제 간격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네, 오히려 경기 초반부터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약간은 앞쪽으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또 27번의 김보미 선수가 계속해서 그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용인중학교의 김보미 선수고요. 자, 이어지는 이예솔 선수가 두 번째 위치를 하고 있고요. 코너를 돌면서 자, 44번의 박승아 선수도 조금씩 앞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뒤쪽에 또 신장이 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앞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상황. 자, 이제 1분 30초가 흘러갔습니다. 자, 역대 여자 중학교부에서 1500m 최고 기록은 간석여중의 노유연 선수였는데 4분 15초 9일의 기록이었습니다. 2002년에 세워진 기록이었어요. 자, 이제 조금씩 그룹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자, 아직까지는 선두 그룹에 총 6명의 선수가 붙어 달리고 있는데 조금은 뒤쪽에 김소윤 선수가 약간은 처지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김보미 선수가 계속해서 앞자리를 고수를 하고 있고 뒤이어서 4명의 선수가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조금씩 앞으로 나옵니다. 자, 홍지승 선수군요. 아, 지금은 2위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뒤쪽에 바로 이예솔 선수가 쫓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있고 이민지도 있습니다. 자, 이미지와 이민지 선수는 둘 다 같은 중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여전히 5명의 선두 그룹 바짝 붙어서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 그룹에서 피니시 라인을 먼저 통과하는 선수는 어느 선수가 될까요? 자, 일단은 가장 유력한 것은 이 5명 중에 한 명이 되겠지만 예. 이제 또 이 다섯 번째로 지금 뛰고 있는 선수가 뒤쪽으로 밀려나고 있거든요. 예, 이예솔 선수인데요. 조금씩 처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선수들이 조금씩 속도가 떨어진 느낌이 나죠. 자, 확실히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 수 있는 그런 경기인데 네, 특히나 이 김보미 선수가 계속해서 앞쪽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올라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지승 선수로 보이는데요. 자, 이 바퀴를 돌게 된다면 마지막 한 바퀴가 됩니다. 네. 자, 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선두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천안 오성중학교의 홍지승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단독 선두. 뒤쪽에 이제 2위 그룹과도 거리를 굉장히 많이 벌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1100m 지점부터 거리를 벌려 나가기 시작했던 네. 홍지승 선수였습니다. 홍지승의 스퍼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 그룹에서는 3명의 선수가 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홍지승을 바라보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앞쪽에 가장 먼저 이제 홍지승 선수가 있는데
자, 김보미 선수가 이제 뒤쪽으로 조금씩 처지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2위에 지금 이미지 선수군요. 자, 대전체육중학교의 이미지 선수가 붙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너를 돌면서 홍지승 여전히 선두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자, 이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너 쪽 홍지승 선수가 격차를 굉장히 많이 벌렸어요. 네, 마지막에 이 스피드가 굉장하네요. 예. 자, 체력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끝까지 질주하고 있는 홍지승 선수입니다. 자, 마지막 직선 구간입니다. 그리고 단독 선두를 기록하고 있는 홍지승. 홍지승이 이제 피니시 라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홍지승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합니다. 자, 시간은 5분대. 홍지승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습니다. 5분 04초 9일. 네, 그리고 이어서 2위와 3위 이미지 선수와 이민지 선수가 연이어서 들어왔고요.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세 명의 선수가 1, 2, 3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정말 막판 스퍼트가 굉장히 좋았던 홍지승 선수예요. 예, 스퍼트 정말 좋았고요. 2위와 3위로 들어온 이미지와 그리고 이민지 선수 들어오자마자 트랙에 주저앉았습니다. 네. 정말 선수들 많이 힘들 거예요. 예. 힘들기 때문에 들어와서 저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들, 넘어져 있는 모습들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정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감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에 있던 선수들 역시나 속속 피니시 라인을 통과합니다. 이 선수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선 출발부터 확실히 이 자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죠. 네, 처음에 이제 자리 싸움을 가져가면서 네. 일렬로 이제 주행을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김보미 선수가 처음에는 이 앞선에 나가고 있다가 나중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자, 선두 그룹이 형성이 됐고 이때부터 홍지승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자, 아무래도 한 500m 남은 지점 속에서 자, 스피드를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격차를 굉장히 빠르게 벌렸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선수들도 앞에 있는 이 홍지승 선수를 따라가고 싶긴 한데 네.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2위와 3위 이렇게 격차가 조금 생긴 상황에서 마무리를 찍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5분 04초 9일 그리고 자 5분 08초 71이었나요? 아, 77이었군요. 이미지 선수 5분 09초 29의 이민지 선수 1,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여자 중학교 1학년 1500m 결승이 마무리가 됐고요.